박현상 차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? 일단 최근에 올랐던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가장 큰 화두고요. 네. 일단 그 계좌에 가지고 현금이라든지 포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죠. 지금 그 사실 지수 자체는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종목은 그렇지 않고 또 지수는 부담이 있는 자리이고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자리라서 아, 그 차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? 일단 뭐 저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최근에 그또 이제 IT 쪽이라든지 기타 좀 가지 않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서 가는 섹터로 조금은 옮겨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. 오늘 시장 보면서 좀 같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. 네네. 오늘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화학 쪽 섹터가 굉장히 강세예요.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,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민소민, 코오롱 인더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가 물론 저기 코오롱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게 신고가를 쓰고 있고 아닌 종목도 있긴 있지만은 실적이 2분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섹터거든요. 그 좋은 섹터가 눈에 가시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섹터로 지금 종목들이 매기가 쏠리는 중이고 근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. 실적이 좋으니까.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강세로 나온 섹터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. 2차전지 소재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. 두 섹터 종목 봤을 때 실적 열어보면은 안 보이거든요. 실적이. 너무 비싸요. 퍼 같은 경우는 뭐 50배에서 최소 100배 나온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시면 2000년 소재 쪽 보시면은요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과거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안 움직였거든요. 근데 지금 어제 LNF가 신고가를 강하게 쓰고요. 그러면은 물량 부담에 대한 압박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더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섹터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 수급들 때 올라갔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땅크루를 크게 사면서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시장에서 배팅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그제 계속 빠지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막상 현장에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열어보고 실적을 열어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. 지금 퍼도 한 30배는 기본이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까 여쭤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 종목을 쫓아가야지 말아야 되는지가 지금 하던 것 같고요. 뭐 전략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느냐 말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 내에서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그 위에서 더 살 수 있느냐가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멘탈의 심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굉장히 신고가를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제지 그리고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수혜 섹터들이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. 빠진 상황이고 오늘 다시 확진자 수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매매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어쨌든 추세가 한 번에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 내일 만약 확진자 수 적게 나와버리면 그대로 그 음봉이 크게 나오거든요.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매매했는지 아니면은 이쪽 뭐 코로나 확산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쫓아가보면 음봉이 크게 맞아버리면 하루 10%씩 말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빠질 때 분할 매수 이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저기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기발하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생각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 국한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, 근데 또 단기 매매 하려다가 순환매가 네. 너무 빨라서 네. 울려버리니까요. 네네. 네. 일단 저도 그러게요. 차라리 이럴 때는 안 보시는 게 맞아요. 네. 안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은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네.
이게 차라리 안 보고 있으면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.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종목 들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고 나머지를 빨리 움직일 것 같은 이렇게 오 진단 키트 사야겠다 했는데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좀 18% 올라가는 상황이고 8%에서 모아보면 마이너스 8%거든요. 이 종목들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사고 싶은 섹터 있잖아요. 못 샀던 섹터를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사는 게 경험적으로는 좀 더 맞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 사고 네. 싶었던 섹터를 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. 아 어렵습니다. 그러기엔 또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종목별로 네. 종목별로 봐도 신고가기로 가는 종목도 많고. 네. 아 그렇다면 그 차장님께서 네. 어떤 매매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. 그 단기적으로 혹시 보시는 종목과 길게 보시는 종목 다 이제 전략을 2트랙 뭐 3트랙으로 가져가실 텐데. 일단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매매도 해야 되고 장기 투자도 같이 하는 직업이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러면은. 네.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움직이는 섹터에 하는 게 맞아요. 그럼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입니까? 2차 전지 소재, 메타버스, 엔터 콘텐츠 이쪽이 되겠죠.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2차 확진자 4차 팬데믹이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가 4월 달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고 올랐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섹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리오프닝 섹터가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시클리컬이 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공포의 거의 공포의 끝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2분기, 3분기 좋은 종목들을 미리 조금 지금 안 좋으니까 골라놓는다면 중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섹터로 매매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략주 들어볼게요. 네, 하이브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네. 이게 기본적인 컨셉은 SM의 신고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오늘도 뭐 JIP가 오르고요. 뭐 쫓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엔터다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.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 가치입니다. 없던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라든지 앨범 판매에 대한 수익이 아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요. SM 같은 경우는 DOU라는 플랫폼이 있어요. 즉 플랫폼 가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금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SM과는 달리 신고가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이유 자체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뭐 이유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발표한 우리가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저스틴 비버가 있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비용 관련해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반기 데뷔 예정하는 신규 아티스트들이 관련해서 뭐 비용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하이브라는 회사가 2분기가 안 좋다는 거는 레포트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 말씀을 드렸잖아요. 위버스, BTS 위버스 가입자 같은 경우가 1,100만 명으로 작년 10월 이후로 60%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같은 신규 아티스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G의 그 블랙핑크 아시지 않습니까?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는 뉴스는 나왔고요. 그 위버스에 입점한 후에 실적으로 꽂히는 시기가 3분기부터라고 합니다. 그러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번 2분기를 커버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 섹터를 찾아보니 하이브가 이 정도라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. 일단 리버스 플랫폼이 처음에 평가될 때가 4조로 평가됐다가 최근에 애널리스트 평가 보면 5조 5천억까지도 평가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. 목표가 38만 원 손절가 28만 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BTS의 선방 속에서 하이브 주가는 진짜 좀 그 인기만큼 같이 올랐으면 좋겠어요. 최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자 하이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차장님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